지금 현재 저희 IP월 그 컨트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IP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저희 원격 이 CMS 클라이언트에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UI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일단 원격으로 이렇게 하나를 접속을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16분할되어 있는 화면을 F5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기에 있는 8개 화면, 지금 IP월에다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인가. 제가 이 4개 화면에다가 이 16개 화면을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송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IP월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이걸 좀 볼게요. 다른 지역을 좀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CMS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VMS라든가 MVR이 있는데 여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 현재 요거는 16분할인데 분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분할 정도 해서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이 25분할 된 화면을 F5를 눌러서 약간 이 오른쪽 4개 아까 띄웠습니다만 이번에는 왼쪽 4개에다가 띄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전송을 하게 되면 왼쪽편 IP월 왼쪽편 여기 4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띄워놓은 25분할 화면이 전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이제 좀 화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F5를 눌러서 화면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송을 해서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화면을 화면 전체 영역 표시를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PIP 모드로 됩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어떤 모니터, 그러니까 IP월에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할지가 저희의 핵심 UI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쪽에 이 정도 영역을 제가 선택을 하고 문자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를 제가 문자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자 글자 배경 색깔이나 글자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글자나 뭐 배경 색깔, 뭐 빨간 바탕 화면에 뭐 이런 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폰트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글자 크기가 150이고 외곽선 깜빡임 이런 게 있고 스크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왼쪽으로 하게 되면 글자가 왼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위로 하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아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 안 함으로 제가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 영역에 저런 식으로 미리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자 스크롤을 왼쪽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속도는 스크롤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통 한 12초에서 한 15초 요 사이 한 14초 해놓겠습니다. 요거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 정도 속도로 지금 문자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28채널짜리 MVR입니다. 지금 128채널짜리 VMS에 저희가 접속을 했기 때문에 채널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128채널 좀 영상 카메라가 좀 적으니까요. 81개 정도 띄우고 이 분할에 대한 리미트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256 곱하기 256까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작으니까요. 81개 화면 분할된 걸 제가 이쪽 영역에 이렇게 한번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역에. 아, 여기 네 개에다가 자, 제가 전송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면에 전송을 하게 되면요. 저 81개 분할된 화면이 IP월에 저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카메라, 노시그널 된 건 카메라가 없는 거니까요. 또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런 이제 그 뉴스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TV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자 약간 좀 조작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PIP 모드로 놓고요. 이걸 전송을 시키고 그러면 저게 이제 전송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 정도 글자를 입력을 해서 여기에 문자로 마찬가지로 글자 색을 좀 약간 좀 바꾸겠습니다. 약간 검정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글자 색을 좀 검정색으로 바꾸고 흰색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흰색으로 좀 바꾸고요. 깜빡임을 없애고 스크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재난방송 실시간 재난방송 송출 이렇게 해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깜빡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깜빡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이 방송 화면도 IP월에 재난 방송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동시에 이제 태풍 실시간 이제 방송이라든가 화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관제센터나 이런 데서 실시간 또 그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뭐 물론 이걸 또 이런 형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난 방송 도중에 여기 일부 영역을 이렇게 칠해서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요 영역을 칠해서 다른 방송도 동시에 저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사용자 UI가 상당히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할 화면 모드가 있는데요. 이런 분할 화면 모드 있습니다. 역시 이 화면 모드 역시도 제가 이 왼쪽 편에 여기에다가 이 네 군데 큰 데다가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 그대로 IP월에 전송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